그렇고 오늘 하여튼 맛있는 집에 가서 내가 소개 한번 해줄, 해줄게. 나 진짜 소신발언 하나 해야 돼? 어. 아니 똥추 먹던 X가 이거 전문가병이 좀 들어가지고요. 지겨워. 맛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몇 번 얘기했어? 100번 얘기한 거 같은데. 한 100번 얘기한 거 같은데. 태프님은 어떤 느낌이면 장인이야? 아, 내 스타일이다. 맛있지. 근데 기도회가 끝났나요? 진짜 맛있겠다. 어, 배추. 오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 이 마달맛이 자꾸 맛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 아, 괜히 그런 컨셉 안 잡아도 돼. 기대되잖아. 괜히 무슨 배쪽은 척 하지 마. 그건 아니잖아. 기대되긴 해. 먹고 싶잖아, 지금. 아니 왜냐면 사실 얘가 추천한 게 아니라 맨 처음 추천한 게 김원성 대표 그 김원성 형이한테 추천을 좀 받아서 한 2년 전쯤 했는데 아, 가수 설명하자. 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트.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김원성 형이 소개시켜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여기를 예약해서 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마카세를 그래도 많이 가봤어요. 좋은데 비싼 데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싸요. 여기 한 미들급 정도 돼요. 한 1인당 뭐 해봐야 저녁 기준으로 9만원? 인데 오 싸다. 구라 안치고 하이엔드 1인당 25만원 30만원 하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 너 그런 거 다 먹어봤지? 먹어봤지, 다 먹어봤지. 훨씬 맛있어 진짜. 구라 안 가고 그 내가 여기를 진짜 예약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10번 왔어. 맞아. 맨날 부모님 내가 어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도 내가 예약해주고 사촌 동생도 해주고 또 온 집이야. 내가 진짜 많이 해보는데요. 그럼 이제 얘 항변이고 이제 네. 나를 좀 찍어줄래? 존나 지겨워. 맛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한 100번 얘기한 거 같은데 3년 동안 얘기한 거 같은데 네, 솔직히 맞아, 그 정도 아닐 것 같아서 걱정돼 나. 그리고 얘가 맨날 내가 오마카세 갔다 왔다 하면 스시주를 가야 돼. 맞아. 그럼 니만 잡이 나 혼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나 여기 진짜 싫었어. 진짜 알려지니까 알려지면 내가 불편하잖아. 나는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15,000 나왔다 그동안 먹었던 오마카세 순위 얘기해 봐. 남은 돈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이랑 치킨. 셰프님이랑 잘 알지. 10번 먹었으면 너 아실 알 거 아니야. 아, 당연히 아시지. 저 단골이죠. 아이 막 어쨌든 단골이지. 먼저. 여자랑 혹시 몇 번?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엔드급 오마카세도 많이 가봤는데 얘가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야. 그냥 더 맛있다. 근데 더 싸다. 그래서 셰프님한테 몇 번 여쭤봤어. 왜 가격을 안 올리시나? 그랬더니 셰프님이 기존에 오시던 고객분들을 위해서 가격 올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고 솔직히 이 정도면 가격이 더 올려야 된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 왜냐면 나도 소비자인데 이 돈 내고 미안한 거야. 아, 좀 더 비싸게 받으셔도 된다. 그럼 팁을 더 드려. 팁을 더 드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올리셔라 그랬는데 안 올리셔. 그래서 손님 많으세요 그랬더니 셰프님이 약간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셰프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장인이야. 그래서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근데 원래 싼데 더 싸게 이제 우리 팬분들이 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팔 건데 여기서 더 싸게? 더 싸게 형님이랑 최고였는 말이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싸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 싸게 가져와 인마. 아니 근데 비싸게 팔고 싶은데 나처럼 한 번 온 사람 더 뽑는 게 더 싸. 지금은 그래도 셰프님도 우리한테 수술 주고 하면 사실 남으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요? 진짜 거의 없으시는데 자신 있으신 거지. 한번 와봐. 정말 싸. 진짜 말도 안 돼. 대충 일단 가격부터 말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오마카세 보통 갔을 때 얼마야? 런치가 한 가성비 좋다면 6 8 1인당 10? 뭐 1인당 10? 여기 평일 런치 2명에 9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어 오, 2명에 9만원 플러스 생맥주 2잔. 오 생맥주도? 어 생맥주 2잔. 아 원래는 얼만데? 원래 12만원 원래도 싸 사실. 주말 런치가 원래 14만원인데 12만원 주말 런치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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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라고? 2명에 10만원 집이 이 기준이야. 그 디너 저녁 가격은 두 명에 18만원인데 16만원 너무 괜찮은데? 저녁에 인당 8만원인데? 저녁에 포함해서? 어 그리고 오마카세 2인에 사케까지 있는 패키지가 있어. 어 너무 괜찮다. 진짜 싼 거 말도 안 돼. 진짜 괜찮다. 진짜 싼 거. 근데 이제 맛이 있는데 얘가 근데 이게 미친 거 미친 거라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진짜? 그럼 한번 먹어보시고 진짜 먹고 나면 배가 더 죽을 거예요. 어 너무 기대돼. 아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말씀 중에 네. 에피타이저를 먹어봤는데 네
아, 맛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스타일이 뭔데? 계란, 계란? 계란찜인 것 같아. 차무시. 고급지면서. 근데 뭐 약간 시장이니까. 근데 좀 다르다, 다른 계란찜이랑. 방어입니다. 아우, 방어 너무 기대된다. 근데 억지로 맛있다, 억지로 맛있다. 아, 그럼, 그럼. 우리 지금 벼르고 있어, 우리는. 왜냐면 2년 동안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년치 기대감을 만족시켜줘야 돼. 제철 방어보다 키죠. 오. 방어는 제주고 왔다. 제주고 왔다고. 이게 너가 찾아보는 거야? 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고 이제 초밥이 나오지. 차가우니까 더 맛있어. 아, 회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한데. 방어는 전혀 비리지 않고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은 소고기 먹는 느낌? 근데 그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백종원이 처럼 그냥, 그냥 일박인으로서 내가 무슨 외식업자 마냥 나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나는 좀 따로 갈게. 오마카세 리뷰하는 스타일로. 죄송하다. 5천원, 6천원, 1개만 하면서 6천원. 한 잔씩 드시면. 아, 예. 쟤는 원래 드시고 입을 것 같아. 어, 맛있어. 와, 나 너무 맵다. 원래 짜증이 없어. 수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숙성이 돼 있어가지고 부들부들한 식감인데. 쪽파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어, 쪽파예요. 그쵸, 아, 쪽파 맞잖아. 백합 세이문에 오늘 조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조개 철이라. 백합 세이문을 하고. 또 만드시는 거 보는 게 또 재밌네요. 코코넛으로 너무 멋지신데요? 같이 연주하시는. 혈이 많이 뜨거우신 건 아니죠? 네. 나 방어 이렇게 부드러워 처음 먹어. 맛있어. 좋아. 맛있지? 회가 오징어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치? 한잔 할까? 여보세요? 그냥 드셔도 돼. 맛있지? 롤러삼아. 아, 제가 싫다는데 왜 자꾸 롤러삼아. 애네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요. 아, 두 분이에요? 네. 아, 그럼 할 수 있죠.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싸워가지고. 이제는 한치 다리 한 마리 한 점 남아요. 되게 매력있는 한 점. 귀한데. 그래. 아니 그럼 나 한 번을 보여줄게. 어차피 오마카세 술 먹으러. 아까 보니까 살짝 코치로 부어가지고 불맛이랑 김이 한 끼 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지. 근데 맛있는데 사실 나는 오마카세를 이번에 두 번째라서 비교를 잘 못한단 말이야. 너가 여기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딴 데보다 더 맛있어. 아니 뭐 어떻게 맛있냐고. 어떻게 맛있냐고? 그냥 딴 데보다 맛있다는 게 진짜. 어 그냥 맛있긴 해. 그럴 때면 다른 오마카세에서 비린내가 나거나 이러진 않아. 맞아. 그래도 너가 특별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데 그냥? 제가 잠깐 우연을 만드리면 네. 가지수랑 영상에 담아보시면 네. 하얀색 그만 있어요. 그리고 제 자체가 제가 노량진에서 매일 시장을 가거든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노량진에 13년 동안 매일 가는 사냥이 몇 명 없어요. 어. 저는 제가 직접 장을 가요. 고객님들이 소위 아시는 하이엔드 스시야랑 물건을 똑같이 떼요. 이 물건 가지고 강남 가면 15% 탓해요. 그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남아가도 선생님은 장인처럼 진짜 내 말대로 그런 장사를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객님이 불편한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차 안 되고 화장실 걸리고 제 건물이 아니다 보니 제 건물이 그냥 수입이다 해가지고 주차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가격에 다 반영했다 보니 이번 기회 아니면 프로모션이 없으니까 나도 살 거야. 내가 산 적은 처음이거든. 왜냐면 뭐 샘플도 들어오고 하면 난 솔직히 안 사도 되잖아. 이제 지금 반 맞나? 반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동네 100%이에요. 미소 좀 생겨요. 동네 100%이에요.
반주로 딱이지. 아,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야? 드셔보니 모르겠어요. 보고 1위에요. 시라코라고. 네. 요거도 그때 잠깐 나오는 되게. 오, 저 처음 먹어요. 이거. 이거요? 아니, 보고. 보고. 뭐 그라탕처럼 간수까지 터져요, 얘가. 우와. 우와. 보고 시라코라고. 우와. 보고. 아, 터지는 거네. 네, 간수처럼 터져 드시면 돼요. 우와. 어, 진짜. 어, 생선이에요, 이게? 처음. 진짜 고소하다. 네, 되게 고소해. 치즈 같아요. 진짜 진짜. 어디가서 못 먹어볼 것 같아. 야,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짱님의 단어는 제 말도 진짜요. 오늘 우니 있어요. 어, 우니 나오죠. 아. 우니도 나와? 진짜 맛있어, 우니 먹어보나. 아, 그래. 단서랑 성게예요. 진짜. 아, 먹었다. 나왔다. 먹었다, 우니. 너 지금 슬프니? 왜 우니?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나 찍는 게 아니야? 짠. 근데 바다향이 가슴 거 아니야? 너무 진짜 맛 미쳤다. 야, 난 근데 우니를 맛있게 먹은 적이 없거든? 아, 이렇게 안 비린 우니 처음 먹어봐. 야, 우니 이거는 딱 맛이 캘리포니아 산인데? 캘리포니아산 아니에요. 너네 배부르겠다. 나 진짜 배부르다. 20초씩도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좀 더 많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예, 진짜 이런 지금 한 17개 먹었어. 어, 17개 내가 너무 뭐 찍었거든? 40위까지 해서. 근데. 어. 그거를 들고 왔는데. 응? 아니, 내장 감사합니다. 야, 다 먹어봐. 와. 이거 입에 녹아? 싹 내려가. 이거 저거 진짜 맛있다. 아, 맛있지? 와, 국물 진짜 진해. 야, 할라이트다. 뭐야? 아흑타마키? 아지, 도미, 방어, 김치 이렇게 얇게 썰어 들어간 거예요, 사시미를. 맛있게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대표님, 맛있는 거 괜찮아요? 아, 저요, 저요.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짠, 짠. 어, 너무 좋다. 짠. 아, 이거 영상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맛있는 말, 맛있단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러 진짜. 진짜 배부른데? 와, 다 먹었다 진짜. 이 정도면 잘 먹는 편이죠, 여자들 치고. 와, 오늘 엄청 잘 드시네. 더 맛있어 못 남기겠어. 미친 것 같아. 맛있지, 올라가지. 너무 좋아. 아니, 소중한 사람들이랑 먹고 싶어. 선생님 잘해주시니까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 맞아, 맞아. 혹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정직한 가격에 손님들 오셨을 때 내 돈 주고 사드시는 음식에 조금이라도 조금 감동 아닌 감동을 드리려고 최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업장입니다. 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이번 프로모션 자체는 사실 셰프님 입장에서 거의 남는 게 없을까? 거의 제로일 거야. 그거는 정말이에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저도 동참하게 된 거라 많이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네네.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거야. 한 번은 진짜 싼 가격에 오시되 여기서 만족했으면 그 다음에 또 오셔. 꾸준히 계속해서 이거를 한 번 한 명이라도 더 와서 한번 즐겨봐라. 형님 정성을 한번 느껴봐라. 이 정도면. 하여튼 뭐 이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진짜 셰프님이 진짜 큰 결단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난생 처음 그것도 뭐 MBC도 아니고 우리 채널에서 이거 한다니까 쉽지 않은데 뒤집을 또 알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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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런 데는 비싸야 돼. 비싸야 사람들이 아는데 몰라. 그러게 사실. 초등학교 옆에 있네. 진짜 맨 처음에 그게 힘들었대잖아 셰프님. 싸니까 사람들이 싼지 한다고 음식이. 그러니까. 네, 화이팅. 미안해. 아, 근데 나 빨리 가야 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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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얘들아, 얘들아, 우리 털을 행복하자.
아 빨리 가야 돼.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가자. 가자. 깽기밖에 없어. 지금 답은 깽기밖에 없어. 빨리 가야 돼. 아니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누나 사랑해. 오늘 우리 좋았다. 사랑해. 사랑해. 나도 나퍼. 아 아니야. 사랑해. 나 편집해. 어.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